지금 샘플 코드를 보시면 add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데 아르기먼트가 5개입니다. 그리고 이 5개를 받는 것을 이제 하나의 array로 만든 다음에 그 array를 numbers라고 하는 const에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const를 reduce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보면 a 값이 이렇게 15라고 리턴되고 있죠. 근데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은 다른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. 이렇게 아예 array를 넣어버린다 그러면 굳이 이 관계를 할 것 없이 여기서도 그냥 바로 numbers를 해버리면 끝입니다. 그러면 똑같이 또한 이렇게 15 정확히 도출되고 있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array를 하는 경우 딱 던져 넣어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원소의 개수가 부정확한 경우 그래서 어떤 정해지지 않는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보내줘야 될 경우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현재 둘렌 6개의 아규먼트가 주어졌을 때 이 아규먼트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형식으로 다시 이것을 마찬가지로 const해서 numbers 넣고 그 다음에 array에다가 우리가 받는 것들 요거 아규먼트 숫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것을 그대로 넣었어야지 요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. 그러면은 다음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다시 깨지어서 또다시 코드를 다 고쳐줘야 됩니다.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. 지금 현재 하나가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작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. 여기 뭔가 하나 FG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값하고 71355 그렇지 않고 여기 C부터 D까지는 없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만 넣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게 됩니다. 아 여기 D가 있군요. 이것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. 그럼 8231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내입니다.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개수에 상관없이 여기에 지정되어진 아규먼트로 지정되어진 아규먼트로 지정되어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것들, 네, 것들, 그 시기들의 숫자에 맞춰서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주 좋은 방법이 레스 아규먼트입니다. 그래서 점 세 개를 찍어줍니다. 점 세 개를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도 AA가 둘 다 A가 되네요. 얘는 AB라고 할게요. 그래서 AB 서로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보다시피 7만 얼마로 다시 그대로 도출되고 있죠. 여기서 뭐 몇 개가 빠진다거나 혹은 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이것이 이제 REST 방식의 파라미터입니다.